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자TV의 한정환입니다. 자, 오늘은 영상 시작을 하기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 먼저 말씀드리면 시작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대표님 한 번씩 해주시죠. 네, 끝났지만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되게 부끄러워 하시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모멘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모멘텀을 가져왔는데 정말 다 매력적인 재료를 가져오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돼가지고 과연 이 재료의 연속성은 얼마나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려고 합니다. 뭐야, 천연가스 관련 주도 급등했다가 최근에 폭락했는데 이거 사실 올라가 안 올라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명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의 이런 신경전으로 인해 가지고 천연가스 가격은 폭등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경유를 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천연가스 공급량을 20% 가까이서 줄여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되면서 겨울철 안 그래도 추워 죽겠는데 가스까지 공급이 되지 않으니 가격은 폭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되려 원유 가격도 엄청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천연가스 가격이 공급도 안 돼, 수요자들은 명확한데 공급이 안 되고 가격은 폭등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되려 이 원유 쪽으로 눈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원유에 대한 소비 이제 수요 자체가 급등하다 보니까 원유 가격도 같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과 원유 가격이 급등을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이 대치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유럽과 미국과의 연합 그리고 러시아와의 대치 이게 사실 쉽게 종결이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이런 천연가스를 필두로 무기화를 시켜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러시아의 이제 국영 기업이죠. 가스프롬이 되게 유명한 이제 가스 회사인데 이게 제가 이제 사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운다라는 거를 뭐 크게 이제 뭐 관심이 그렇게 많은 주식 시장에 미친 영향만 아니었으면 뭐 인접해 있고 뭐 싸우나보다 우리나라도 뭐 싸우고 있으니까 그런가보다 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도대체 지금과 같은 시대에 국경 지역 그 접경 지역에 막 군사를 하는지 알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이 이슈가 나토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나토의 최우선 목표가 그거래요. 소련의 이 확장을 억제하는 게 이제 최고의 그 목표라고 하는데 원래 우크라이나가 친러시아 쪽이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국제 정세 뭐 국내 이제 정치에 따라서 이제 약간 이제 반러시아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러시아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소련이 이제 붕괴되고 나서부터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막 나토에 친나토 이제 야, 러시아 너네들이랑 내가 안 놀겠다. 나 이쪽으로 좀 가겠다라고 하면서 하다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돌아서기 시작을 한 거죠. 뭐 우크라이나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사실. 민?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좋은 점이 뭘까 보니까 일단 세계에서 3대 곡창지대를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스관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미국은 약간 좀 관망하는 척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제 해석한 걸 보면은 이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러시아는 이제 급하다 이거죠. 이제 인접 국가들이 하나둘씩 뭔가 자기네들과는 좀 이렇게 등을 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러시아도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호구 잡히겠다. 약간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외교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뭐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미치는 영향이 주식시장 안에서는 그냥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고 이제 석유 관련주들이 움직입니다만 그 내막에는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있다. 솔직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 배치하고 있는데 자기 국경 인접 지역에다가 무기 배치하고 있는데 액션이 안 나오는 게 더 좀 이상하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지금 푸틴 대통령의 포지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쉽게 끝나기는 좀 어려운 이슈다.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가지고 움직여줄 것이냐.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 그냥 천연가스 가격하고 유가 폭등하고 그래서 관련주들만 움직여주면 다행인데 이게 주식시장,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전쟁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볼만한 이슈는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안 나는 게 제일 좋죠. 네. 네,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안 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자, 두 번째 모멘텀은 역시나 저희가 한두 번 먼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기차 무선 충전 이슈가 부각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차가 24개의 초급속 충전소를 한 충전에 맡긴다라는 이슈가 좀 나와줬습니다. 한 충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10월 달에, 산자별정 유상증자로 인해서 52%의 지분을 가져왔고, 최대 주주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가 어떤 이슈가 있었었냐면, 이 내연기관차의 엔진을 개발하는 부서를 없애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차, 신재생차에 집중을 해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사활을 걸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기업의 운명을 건 상황인데, 그러면 전기차를 평나 우리가 생산을 해도, 여기서의 더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뭐냐면, 인프라의 구축입니다. 아무리 내가 생산을 해놔도 인프라가 불편하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사용을 할 만한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정말 중요한 거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연 기관차가 보급화가 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제일 많이 투자가 되고 돈이 됐었던, 이 쩐이 됐었던 키워드가 결국 주유소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딜 가도 사실 주유소가 10분 단위 거리로 하나씩 있죠. 네. 지금 대한민국 내 전기차 충전 시설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당히 부족한 시설이고, 미국에서, 인프라 법안도 통과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전기차 충전 시설을 구축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는 상황이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내년에는 좀 정책적으로 실제 투자가 집행이 되고,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 하나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허근지 TV에서 생각을 했었을 땐 충전 이슈는 정말 중요한 이슈이고 우리가 배제를 해서는 안 된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다.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무료 텔레그램 채널 안에서 당일 이슈들을 굉장히 좀 발빠르게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전기차 충전 이슈가 거의 뭐 저번 주 그죠? 이제 끝난 이제 저번 주에는 거의 매일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매일 나왔었고 실제로 관련주들이 조정도 조금 주고 많이 올라가고 조금 주고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슈가 계속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사실 이 전기차 충전소 뭐 당연히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연말로 갈수록 사실 재료도 많이 좀 부족하고 실제 우리나라 정부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나온 얘기에다가 미국의 또 인프라 법안 안에 또 대놓고 그게 또 전기차 충전 관련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희 지인이 또 현대차에 같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드라이하게 이게 사실 이 그 본인이 몸담고 있으니 그냥 내연기가 당연히 지금 세계가 친환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내연기관 개발하는 건 되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이슈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미친 영향이 엄청나게 컸죠. 그만큼 현실과 주식시장과는 좀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이게 인프라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야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사실 이 전기차 충전소, 수소 충전소 이런 게 이슈들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닌데 이번에는 정말 좀 한국, 미국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국감에서도 이슈를 좀 크게 봤다 보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모멘텀적인 측면을 저희가 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한번 관련 종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관련주는 역시나 GSE,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대성에너지까지 세 개의 기업을 좀 권장드리고 싶고요. 뭐 유가 관련주들로 보면 뭐 홍구석유, 뭐 중앙에너비스 그 정도가 최고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 뭐 전통적이라고 하면 너무 좀 먼 얘기 같긴 합니다만 그냥 테마, 그냥 가스 테마. 석유 테마 하면은 움직이는 것들이 GSE, 뭐 대성에너지, 뭐 대성산업 정도 있을 것이고 유가 관련주 하면은 뭐 흥구석유, 뭐 어디에 불났다 하면 이제 바로 이제 흥구석유, 이제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관련주들은 쉽게 어렵지 않게 인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럼 전기차 무선 충전 관련 종목을 한번 보자면 역시나 첫 번째로는 아모센스, 두 번째로는 디스플레이텍. 세 번째로는 포스코 ICT까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번 뭐 한충전 이슈에 좀 가시적인 연관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디스플레이텍이 현재 한충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2대 주주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전력 등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군들은 지분을 포기하겠다라고 벌써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디스플레이텍한테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텍은 좀 현대차가 한충전을 통해 충전 사업을 명확하게 영위할 경우에는 가시적인 시를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두 번째 드래블 비행 이 정도까지 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